첫 번째, 혹시 당신은 지나친 겸손과 자기 비하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간이 자기 어필을 하는 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잘난 척, 그리고 다른 하나는 못난 척입니다. 외연성 나르시시스트는 주로 자기 과시와 잘난 척을 합니다. 이러한 잘난 척은 공작이 날개를 펴듯 자신에 대해 과시함으로써 남들에게 더 많은 혜택과 이득을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하면 리플리 증후군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자기 과시는 남들로 하여금 자신을 우러러보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으로 자신을 꾸며내거나 과장함으로써 남들을 속이고 인간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 하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기를 치는 것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방식이 이와 반대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비하를 하는 것인데요. 칭찬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도 칭찬을 못 받아들이고 아니야 라고 말하기 일쑤고 심한 경우에는 남들 앞에서 이 모든 게 나 때문이야, 나 따위가 뭘 이라는 말을 내뱉거나 머릿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계속 소리칩니다. 나는 못난 사람이야, 나는 하찮은 인간이야 라고 말이죠. 이러한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들의 심리는 무엇일까요? 이러한 자기 비하 심리의 목적은 자기 과장하는 사람들의 심리와 정반대의 지점이 있습니다. 자기 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높이 쳐서 사람들이 자신에게 이득을 갖다 바치거나 우러러보기를 바라는 반면 자기 비하하는 사람의 심리는 남들에게 자신을 안전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고 그럼으로써 스스로가 안전해지고 보호받기 위해서죠. 자식 중에서도 유독 약한 자식에게 더 마음을 쓰는 부모가 있듯이요. 실제로 배우 송일국은 슈퍼맨이 돌아왔다 해서 새쌍둥이 중에서 유독 만세에게 마음이 쓰이는데 그 이유는 만세가 태어났을 당시 유난히 몸이 약했기 때문이라고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비하하는 사람들은 남들에게 자신이 덜 위협적이고 약하게 보임으로써 상대를 안심시키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신은 위협적이지 않고 오히려 약한 존재인 봐달라는, 보호해달라는 신호를 먼저 보이는 셈이죠. 쉽게 말해 드라마나 영화에서 누군가 나타나면 총부터 내려놓고 바로 두 손을 들어버리는 행동이 이와 같습니다. 자기 비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은 안전하고 무해한 사람이니 자신을 편하게 대해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인간관계에서 편하게 대해달라는 것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라는 것으로 오해받기 쉽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야. 나 못생겼잖아. 나같이 멍청한 사람도 없어. 나 사실 자존감이 너무 없다. 나 같은 건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때로는 개그맨처럼 자신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자기 과장보다는 자기 비하가 더 양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착한 척하는 위선만큼 자신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위악 역시 진실하지 않은 태도인 것처럼 지나친 자기 비하는 남들로 하여금 당신을 함부로 대하게 만드는 빌미이자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나르시시스트와 소시오패스는 사람을 봐가며 손해를 입히는데 이들의 주요 타겟은 자기 비하를 하는 사람입니다. 물론 당신이 카멜레온처럼 앞에서는 자기 비하를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강인하다면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도 있지만 만약 당신이 사람들 앞에서는 자기 비하를 해놓고 정작 나르시시스트나 소시오패스에게 이용당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당신이 이중인격자라고 정치질을 해서 사람들한테 당신에 대해 앞뒤가 다른 사람이라고 이간질을 할 것입니다. 즉, 자기 비하를 해서 좋을 것이 없다는 거죠. 물론
다른 사람들에게 당신이 안전하고 해롭지 않다는 걸 어필하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애초에 악수라는 관습이 생긴 것도 상대에게 손에 무기를 쥐고 있지 않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생긴 것이니까요. 그런데 무기가 없다는 것과 자신을 지킬 방패가 없다는 건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지나친 겸손과 자기 비하는 상대로 하여금 당신이 흉기가 없는 안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기보다 당신이 자신을 지킬 방패도 갖추지 못한 만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나친 겸손과 자기 비하를 해서 사람들로부터 관심이나 연민, 보살핌을 처음에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자기 비하를 꺼내놓는 상대가 선량한 사람들이라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람 심리라는 게 100% 착하고 100% 악한 게 아니라 누구나 내면의 정도의 차이가 있지 나르시시즘과 소시오패스즘이 조금씩은 있기 때문에 만약 당신이 지속적으로 자기 비하를 늘어놓는다면 상대는 서서히 당신을 만만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사실 마음이 약한 사람은 좋은 사람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강합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100% 착하고 무조건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은 악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 또 상황에 따라 본인이 짜증스럽거나 힘들면 악한 마음을 먹게 되기도 하죠. 사람에 따라 나르시시즘과 소시오패시즘이 마치 모래알처럼 작은 알갱이로 있는 사람이 있고 돌멩이 바위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안 좋으면 그나마 선량한 사람의 나르시시즘이 폭발하는 때에는 그저 바람에 모래가 불어서 눈에 모래가 잠깐 들어가는 정도의 고통을 주지만 나르시시즘과 소시오패시즘이 강한 사람은 당신에게 돌멩이에 맞는 고통, 그리고 심한 경우에는 바위가 내리치는 것 같은 커다란 불행을 당신에게 안겨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지나친 자기 비하는 어떻게든 당신에게 손해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설령 상대가 비교적 덜 나쁘다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는 당신에게 모래바람이 되어 날려서 당신의 눈에 눈물 한 방울 정도는 나오게 하는 일이 생긴다는 것이죠. 흉기가 없는 사람과 자신을 지킬 방패도 없는 사람은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자기 비하는 당신을 방패가 없는, 자기 보호막 하나 없는 쉬운 사람으로 만들기 쉽습니다. 물론 자기 비하를 함으로써 사람들의 비난을 피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 과장을 하고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 다른 데서 비웃음을 당하는 것을 보고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애쓰는 것일 수 있습니다. 또 자기 과장을 하는 사람에게 심리적 거부감을 느껴서 그런 사람이 되기 싫어서 반대로 행동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한 사람으로 처음에는 어필할 수 있지만 계속되는 자기 비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당신을 매력 없는 사람으로 보게 만들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함부로 대하면 당신의 자기 비하 시스템은 더욱더 강화되어 그래, 역시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라는 스스로에 대한 고정관념을 갖게 합니다. 자기 비하는 당신에게 아무런 득도 가져다 주지 못하는 저주가 깃든 주문이 되는 셈이죠. 당신을 안전하게 보이고자 하는 자기 비하 전략은 당신의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결국에는 당신의 인생을 실패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기 비하를 하고 지나친 겸손이 보이는 것이 통할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 당신의 태도가 솔직하고 정직하게 보일 때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인간관계라는 것은 미세하게라도 작은 이득을 통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흉기가 없는 안전한 사람을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기 보호막 하나 없고
자기를 지킬 수단 하나 없는 만만하고 쉬운 사람에게는 거부감을 느낍니다. 자기 비하를 밥 먹듯이 하고 자기가 쓸모없고 나약하고 자신을 짓밟아달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험하듯이 인간관계를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은 당신에게 부담을 느끼게 하고 나르시스트나 소시오패스로 하여금 당신에게 손해를 끼치게끔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됩니다. 물론 당신이 리플리 증후군에 빠진 사람보다는 덜 비판받을 수도 있지만 문제는 사람의 에너지라는 게 무한정으로 생성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의 에너지를 마이너스 극으로 옮겨버리면 당신의 에너지는 올바르게 흐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건전지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의 균형으로 움직이듯이 당신의 마음 에너지 역시 한쪽으로만 쏠리면 당신이라는 사람이 작동 불능 상태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지나친 잘난 척, 자기 과시, 자기 과장은 남들에게 무기를 든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당한 호응, 남들이 칭찬해 줄 때 기뻐할 줄 알고 적당히 자신에게 자부심을 갖는 것이 사람들과 소통이 원활한 것으로 보일 수 있고 또 자신을 지킬 줄 아는 단단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들어 당신의 삶을 안전하게 만드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칭찬을 너무 밝히면 속물처럼 보일까봐 시큰둥이 하는 것은 호의를 받을 줄 모르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칭찬에 대해 깊이 따지지 말고 칭찬을 그저 굿모닝이라는 인사 정도로 받아들이세요. 어느 외화를 보더라도 굿모닝이라는 인사에 떨떠름한 표정으로 고민하는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굿모닝이라는 말에 적당한 웃음을 지으며 굿모닝이라고 반응할 줄 아는 것, 자신에 대해 지나친 죄책감과 불편을 느끼지 말고 자기 비하를 하지 말고 스스로의 안전은 스스로가 지켜나가는 것이 인간관계에서의 느닷없는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당신이 그럴 줄 몰랐던 사람들로부터 뒤통수를 맞았다거나 느닷없는 나르시스트나 소시오패스의 피해를 봤다면 당신이 스스로를 너무 남들 앞에서 자주 무장해제시켰던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이 남들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당신이 스스로를 방어할 줄도 모른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러였습니다.